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제국과 고종의 근대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은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가 많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새로운 평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당시의 대한제국과 고종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대한제국의 성격에 대한 이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고 당시에 대한제국을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아관파천과 아관파천기에 있었던 당시에 대한제국의 도시와 건축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고종을 무능한 군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은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치욕스러운 사건, 이렇게 배웠습니다. 얼핏 보면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아주 정확한 표현 같지만 사실 그 표현의 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식민사관이 철저하게 배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조국가 시절에 왕의 안위가 곧 국가의 안위이던 시절에 왕이 자신의 안위를 지킨다는 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가장 적합 좋은 것은 국가의 힘이 충분해서 파천을 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겠지만 파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안위를 지킨 다음에 나라를 재정비해서 바로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일 것입니다. 당시에 국모가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이 없다면 당시에 그러한 불의를 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열강 중에서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미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등등은 이미 일본 입장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이나 영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아관파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던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항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아관파천이 일어나는 날이 1896년 2월입니다. 그리고 1897년 2월, 1년 동안 아관에 거처하시면서 생활하시는데 거기서 아관파천이 당시에 국제 정세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고종이 아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셨다고 하면 사실은 좀 비난받을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종이 아관에 1년 동안 계시면서 사실 대한제국,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게 됐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이 고종이 무능한 군주가 아닐 뿐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대한제국을 통해서 새롭게 꿈꾸었던 근대 군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관에서 있었던 조선의 근대 도시 건축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독립문의 건설입니다. 네, 두 번째는 파고다 공원의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의 도시 가로정비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궁의 건설과 함께 서울의 도시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러시아 공사관이 위치한 정동의 심장부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정동길이 위치하고 있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독립문과 굉장히 유사한 러시안 아치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저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을 보면은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건축인데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규모도 크고 잘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전략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당시에 을미사변 이후 도움을 청하는 고종한테 기꺼이 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알아볼 것은 독립문의 건설입니다. 우리는 독립문을 서재필 박사가 세웠다고 배웠습니다. 자, 독립문은 서재필 박사,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는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영읍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서재필 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서재필 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사람 중에서 홍용식은 망명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김옥균과 함께 서재필은 일본을 통해서 망명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은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공부를 통해서 의사가 됩니다. 바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서재필 씨를 서재필 박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10년 동안 머물렀던 서재필 박사가 1895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재필 박사가 1895년에 이 땅으로 돌아왔던 사실은 우리가 사실만 놓고 보면 이상할 게 없지만 그 서재필 박사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의 기초에서 보면은 서재필 박사의 귀국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향해서 일종의 반역을 했던 거죠.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역을 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시에 고종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이 서재필 박사가 돌아오는 배경에는 바로 고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종이 서재필 박사를 크게 쓸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재필 박사의 귀국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찌 보면 고종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서재필 박사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독립뿐만 아니라 독립문의 건설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의 발행했습니다. 자, 독립신문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순한글신문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한제국을 준비하고 있던 고종의 입장에서 독립신문의 발행은 사실은 한글신문보다는 영자신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립신문이 영자지가 나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자지가 나왔다는 사실이 당시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신문은 일반 백성들과 서로 소통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은 영자신문은 당연히 서양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죠. 왜 서양과의 소통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서양과 소통을 해서 하루빨리 근대화의 길을 겪고 싶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미국과 세계 정세에 비교적 밝은 서재필 박사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러한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이 완성될 즈음에 영자지였던 독립신문에 뭐라고 글을 쓰냐. 독립문의 건설은 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이 글은 당시에 조선 정부가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조선을 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대한제국이 중립국화를 추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독립문을 통해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의 역할을 독립문이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독립문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영웅문입니다. 자, 영웅문은 잘 알다시피 청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전형적인 4대의 상징이었죠. 저 영웅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독립문을 지은 주체는 서재필과 독립협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독립협회라는 단체는 기본적으로는 민간단체입니다. 이 민간단체가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시설인 영웅문을 철거하고 자신들의 건물을 짓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쉬웠을까요? 사실은 이 민간단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시설을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국가시설을 손대기 위해서는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립문을 짓는 시드머니라고 하는 자금의 첫 출처는 왕실이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국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독립문의 건설이 독립협회의 독립적인 의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그 의문을 한번 제기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은 영음문은 철거가 됐는데 독립문이 없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저 사진을 보고 이제 역사를 거꾸로 찾아가다 보니까 1895년 2월에 갑오개혁 때 이미 영음문은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영음문이 철거될 때 철거의 명분은 청에 대한 사대를 폐하기 위해서 영음문을 철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문의 건설은 1896년 7월에 시작되었다는 것. 1890년 7월은 어떤 시기입니까? 고종이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거처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거처하고 계실 때 독립문의 건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음문의 철거와 독립문의 건설 사이에는 1년 반의 시간차가 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1년 반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영음문을 철거했다고 배웠지만 사실 영음문의 철거와 독립문의 건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음문을 철거할 때는 독립문을 건설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독립문의 건설은 고종이 아간에 계시면서 대한제국, 새로운 국가를 준비할 때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장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했다고 하는 역사적 해석은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고다 공원의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도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서양에서의 공원의 탄생이라는 것을 보면은 서양의 공원은 산업혁명 이후에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원의 탄생입니다. 서양의 공원의 대표적인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것들이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스모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시 환경 속에서 힘들어했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한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원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없이 근대사회로 접어든 나라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서울이라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장의 굴뚝 연기로 오염될 일이 없죠. 도시 환경이 피폐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는 저런 파고다 공원과 같은 서양식 공원이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한성부 판연으로 미국 공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이채연 씨의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채연 씨는 박정양을 따라서 주미공사관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주미공사관에 근무할 때 미국에서는 도시미화운동이 한참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미화운동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를 정비하고 공원을 만들고 광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온 이채연 씨가 대한제국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양시의 근대적인 도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당시 도심 한복판에서 폐사지로 놓여 있었던 온갖 사터를 정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파고다 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고다 공원은 사실은 이게 근대 국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도로 정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1896년 10월 달에 독립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당시에 서울을 위생적인 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로 정비 사업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하면은 한성부에서 각방 각동에 방을 붙였는데 지금 사대문을 통하여 다니는 큰 길은 정부에서 수리하거니와 각동의 거리와 적은 골목길은 그 동리에서 수리하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겨울철이면 하는 캠페인이 있죠. 눈이 많이 왔을 때 큰 거리의 눈은 시정부에서 치우겠지만 각 집 앞의 눈은 각자 집에서 치우십시오 라는 캠페인입니다. 지금 1896년에 조선 정부가 취했던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이 굉장히 유사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시 서울시 정부에서 조선시대 말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사업을 했을까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100여 년이 넘는 시간차를 극복하고 나타난 이 정책, 유사점의 탄생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배경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도 미국에서는 겨울철이 되면은 눈이 오면은 눈은 빠른 속도로 시정부가 치우지만 집 앞에 눈은 치워주지 않습니다. 집 앞에 눈은 각자 집 주인의 몫이죠. 만약에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길 앞에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거나 우편 배달부가 다치면은 치료 비용은 집 주인이 물어야 됩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대한제국을 준비했던 조선 정부가 바로 이러한 사업을 펼친 것이 미국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단서가 기사 안에 있습니다. 자,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성부 판윤 이채연 씨가 작년에 내부 대신 박정향 씨와 각의해서 결정하였다가 이번에 시작이 된다니 참 문명 진보의 여망이 있을 듯 하더라. 이 기사가 있습니다. 참 문명 진보의 여망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정책이 당시에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고 있던 조선 정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미 알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함께 등장하는 이채연과 박정향은 동시에 미국 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에서 볼 때 이것은 충분히 미국의 도시 미화 운동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기사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법적인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대문 안 큰 길가에서부터 종로 큰 길가에까지 내외국 상민들의 가가를 헐되 개국 504년 이후에 지은 가가는 돈을 아니 주고 헐라고 한성부에서 남문에 방을 붙인다더라. 자, 개국 504년이군요.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기 때문에 1895년일 겁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당시에 왕조 국가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더군다나 불법으로 지은 건물인데 1895년 이전에 지은 것은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상권을 인정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95년 이후에 지은 것을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하는 정책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비록 불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함부로 철거를 못하죠.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에서 하는 정책과 굉장히 유사한 합리적인 제도가 이미 조선말에 시행됐었다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말의 정부의 이미지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구한말이라는 표현, 또는 조선말이라는 표현 중에는 당시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정책을 보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가능한 정책이죠.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도시의 중심이 어떻게 재편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도시는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중심, 광화문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심은 당시에 서민들, 시민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유기전이 위치한 종로와 남대문로가 만나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적 중심과 일반 경제적 중심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이 두 개의 중심이 하나의 중심으로 통합됩니다. 그 대한제국의 출범으로 고종이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 정치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경궁 앞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황토현에서부터 대한문 앞까지 연결된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고, 그 다음에 황구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소근호가 새로 뚫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궁궐의 정문인 대한문 앞은 육조거리에서도 연결되고요, 남대문에서도 연결되고, 을지로길에서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남대문으로부터도 연결되는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가 모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중심점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 정치의 중심이자 경제적 중심, 기능적 중심이었던 두 개의 중심구조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중심구조로 재편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서울의 중심은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도시의 중심구조 속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근대를 공부해오지 않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서울의 도시 구조는 물론이고 역사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에서도 사실은 대한제국 때 이 소국로와 세종대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두 개의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근대를 우리의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다 보니 이 일본 사람이 정리해준 근대를 우리의 근대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줬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대한제국을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연구하다 보니 이제 대한제국의 전체 실체가 드러나면서 도시와 건축에서 대한제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중심도 일본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국가의 꿈을 한껏 담았던 도시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보면서 대한제국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